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터진 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하기 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참된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 내 삶에 주로 모시고 내 삶의 창조주로 모시고 인도자로 모시며 구세주로 모시는 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내려가면 더 깊은 의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견상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 밖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이고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진술은 다 옳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영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두 진술은 일견 모순돼 보이지만 똑같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진술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주로 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이고 인도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그런 행복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